올댓부츠의 축구용품 증정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위 링크를 클릭해 이벤트에 참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축구화의 모든 것 올댓부츠입니다. 오늘은 축구용품 매니아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축구화의 신상을 준비했습니다. 국내에 정식 출시되지 않아서 저희는 해외 직구로 구매한 제품입니다. 빠르게 박스를 열어볼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축구화는 아식스의 DS 라이트 에이지 버전입니다. 저희는 약 16만 7천원에 구매했습니다. 아식스의 DS 라이트 제품은 워낙 호평을 받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번에 나온 2022년 신상은 디자인도 산뜻하게 잘 나온 것 같네요. DS 라이트는 캥거루 가죽을 토박스 부분에 사용했습니다. 실밥을 모두 제거한 스티치리스 스타일이 특징이고 신공법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전작보다 더 얇고 부드러운 가죽의 느낌을 구현했다고 합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얇고 부드러운 게 느껴집니다. 토박스 안에는 라인 형태의 홈을 만들어 조금 더 유연하게 구부려지도록 설계했네요. 어퍼 내부는 메쉬 소재가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보면 거칠지 않고 부드러운 메쉬고 쿠션 소재는 약하게 들어 있습니다. 축구화 바깥쪽 부분부터 뒤꿈치까지는 메쉬 소재 위에 필름을 코팅한 방법으로 제작됐습니다. 내부에는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어 발을 부드럽게 잡아줄 것으로 예상되네요. 인사이드 부분은 인조 가죽인 마이크로 화이버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인사이드에 있는 아식스 로고는 아웃사이드 부분과는 다르게 프린팅으로 새겨져 있는데요. 볼터치를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뒤꿈치 부분은 발을 깊게 감싸줄 수 있을 정도로 설계된 모습입니다. 발을 찌를 것 같은 요소도 보이지 않고 내부 안감도 부드러운 소재이기 때문에 신었을 때 발을 불편하게 할것 같진 않습니다. 아웃솔은 에이지 버전으로 구입했습니다. 앞꿈치 17개, 뒤꿈치 7개의 작은 원형 스터드들이 압력을 분산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인조잔디에서 착용하기 좋을 스터드입니다. 아웃솔의 탄성은 강한 편은 아니지만 부족한 수준도 아닙니다. 뒤꿈치 부분에는 퓨즈젤이 들어있는데요. 아식스의 퓨즈젤은 바운스와 충격 흡수 역할을 합니다. 인솔은 평범한 두께로 제작됐습니다. 특별한 논슬립 기능이나 충격 흡수 기능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솔 중앙에는 볼록 튀어나온 것이 존재하네요. DS 라이트 에이지의 무게는 275mm 기준 약 251g입니다. 천연가죽 축구화 치고는 무거운 축구화는 아니네요. 오늘은 아식스의 DS 라이트 에이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실물을 보고 만져본 첫 인상은 만듦새가 아주 좋은 축구화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착 느낌이 매우 궁금한데요. 저희는 DS 라이트를 신어본 후에 실착 리뷰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흥미로운 축구화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